부적 같은 경우에는 군웅이 세신 분들이 부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큰 부적은 신간물이든가 아니면 조상의 탈이 났거나 하신 분들 용이라는 거는 하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시죠. 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썼으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대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위에 붓이랑 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부적을 쓰실 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적을 쓸 때 쓰는 거죠. 이 부적을 선생님께 직접 쓰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주셨어요. 그쵸? 그 똑같은 거 저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크네요. 네. 이렇게 좀 부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많나요? 부적 같은 경우에는 군웅이 세신 분들이 부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큰 부적은 신간물이든가 아니면 조상의 탈이 났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쓰죠. 큰 부적들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용이라는 거는 하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시죠. 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군웅이 세다는 거는 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명수나 사고수나 아니면 인복이 없으신 분들, 자꾸 관제나 시비수가 엮이는 분들, 건강수로 자꾸 치시는 분들, 그리고 돈이 많이 벌어 세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벌면 뭐예요? 세는 게 많은 분들은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 그런 분들을 쓰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 부적을 쓰셨으니까 이 부적을 직접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분들은 효과가 있었나요? 있죠. 있으니까 돈 주고 사시겠죠. 그리고선 너나 할 거 없이 나 이거 부적 효과 봤으니까는 너도 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적 많이 내보냈죠. 선생님께서 진짜 자신 있는 부적은 뭐세요? 저는 일단은 귀신 보는 거, 막는 거, 그리고 뭔가 들리거나, 그리고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다 통하네? 그럼 사업 운 승천하시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부적이 잘 먹힌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원래 그분이 지금 무당을 하셨던 분이신데 파벌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무당을 하셨다가 이제 접은 거지. 접으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접었어도 그 줄기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신 호랑이 그림으로 드려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꿈도 안 꾸신다고 그분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부부간에 자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합하는 부적을 드렸더니 싸울 일도 없고 자꾸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집이. 그러니까 이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업도 있을까요? 사업도 있죠. 사업은 저기 용 그림 드렸더니 말 그대로 사업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두 분 투자한 게 좀 많이 성과를 보셔가지고 보시도 좀 하셨어요. 그분들이. 사실 또 이제 부적을 한 번도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뭐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갖다 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받아가지고서는 느껴야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암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썼으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대여해 드릴게요. 대여해 가지고 한번 가져다가 보세요.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일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안 좋게 하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일은 그냥 그 사람 운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운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안 좋은 거를 막는 거는, 안 좋은 일은 무조건 무당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때 안 좋다 하시면 안 좋은 일은 항상 생겨요. 그런 분들은 미리서 막아가지고서는 뭐 상문살이든
건강수든 아니면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신과물들이 말문이 트여서 귀신들이 자꾸 오가고 소통하고 그런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으신 분들은 차라리 안 좋으신 분들이 부적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쓰셔서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완화되거나 효과를 보셔가지고서는 힘든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부적의 효과에 설명을 드렸는데 부적도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효과 보시는 분도 있고 그 한참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 처방 받아가지고 감기약 받았어. 2-3일 내에 낫는 분도 있고 일주일 지나도 효과가 없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부적도 똑같아요. 근데 부적이 그게 일평생 가진 않아요. 그분 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적만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만사형통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적을 지으면서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선 좀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은 빠른 부적으로 바꿔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서는 부적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